고대 이집트의 번화한 거리에 아문이라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눈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아문은 그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활기 넘치는 시장, 고대 서원, 모래 언덕을 탐험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문의 행복 추구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성취를 찾으려는 내면의 깊은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고국의 번화한 거리와 장엄한 풍경을 헤매면서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삶이 만족하고 즐거워 보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부담스럽고 불만스러워 보이는 걸까요? 지속적인 행복의 비결은 무엇이며 그 비결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성취감 있는 삶과 나의 진정한 본질과 함께 하는 공명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부와 세상적인 성공에 있습니까? 아니면 더 깊고 심오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어느 날 번화한 시장을 헤매던 중 아문은 상인의 먼지 쌓인 구석에 숨겨져 있던 낡은 두루마리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아문은 그 안에 새겨진 단어를 읽으면서 흥분으로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고대 지혜의 격언인 너 자신을 알라 였습니다. 그 메시지에 흥미를 느낀 아문은 이 말의 의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현명하고 박식한 학자인 마을 장로를 찾았습니다. 장로는 너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 감정, 욕망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진정한 행복과 성취로 이어지는 자기 발견의 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로의 말에 영감을 받은 아문은 행복과 지혜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탐구에 착수했습니다. 무한한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발짐으로 무장한 아문은 아침해의 반짝이는 빛의 인도를 받아 광활한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황금빛 모래사장을 여행하면서 아문은 그 과정에서 많은 도전과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뜨거운 열기, 맹렬한 모래 폭풍, 위험한 사막 생물에 직면했지만 지혜에 이르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결단력 있게 버텼습니다. 여행 중에 아문은 자신의 가르침과 통찰력을 공유한 현명한 현자와 학식 있는 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일강둑을 따라 우아하게 춤을 추는 신성한 따오비로부터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구한 많은 시간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자랑스럽게 우뚝 솟은 피라미에서 인내와 끈기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아문이 마침내 그가 찾던 것을 발견한 곳은 움직이는 모래 속에 자리 잡은 숨겨진 오아시스의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파라오의 마법 거울이었습니다. 고대의 마법으로 보호되고 엿보는 눈으로부터 멀리 숨겨져 있는 마법의 거울은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마음으로 아문은 거울을 바라보았고 그 반짝이는 깊이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즉 용기 있고 친절한 마음으로 진리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아문은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열린 마음과 깨어난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여정이라는 믿음에 힘입어 자신의 탐구에 확고부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라오의 마법의 거울 앞에 서서 그 반짝이는 심연을 바라보면서 행복은 자신 밖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깃들어 있는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문은 마법 거울의 빛나는 깊이를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깃든 행복의 본질도 보았습니다. 그 명료한 순간, 그는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심오한 평화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마음이 가벼워진 가운데 아문은 진정한 행복은 자신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깃들어 있는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지평선 너머로 새날이 밝아오는 기쁨이었고 그의 피부에 닿는 태양의 온기였으며
타오르는 불 주위에 모인 친구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사와 감상으로 가득 차 나무는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더 나은 거리를 걸으면서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소박한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시장 노점의 생동감 넘치는 색상, 피어난 꽃의 달콤한 향기, 거리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새로운 목적의식과 명확성을 갖춘 아무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행복과 긍정을 전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와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를 공유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행복의 원천을 찾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면서 아문의 마을은 웃음과 사랑, 감사가 가득한 기쁨과 화합의 장소로 꽃피웠습니다. 비록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고 장애물이 직면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마음속에 행복의 본질을 간직하고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한민국,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외부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단순한 기쁨과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감사와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